클래식에 대한 모든 편견을 박살내고 권위와 허세를 불태워버리는 본격 대국민 클래식 혁명 프로젝트 머큐리 스타 파워 쇼! 예, 반갑습니다. 머큐리 스타 파워 쇼 진행자 머큐리 요정 김홍기입니다. 저는 그냥 이원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 그 머큐리 스타 파워 쇼 그 첫 회 최재혁 씨 네. 방송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다. 네. 예, 반응이 굉장히 뭐 핫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 가족끼리 하는 사람. 아, 그런가요? 네, 핫했죠. 예, 저도 저만 제가 수업을 봤습니다. 아, 저 예. 많이 오셨네요. 예, 조회수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유튜브도 댓글 달아주시고 계세요. 네. 네. 7458님. 네. 너무 즐거워요. 7458님 누구야? 아, 이거 라디오가 아니구나. 누구예요? 자, 오늘은 연주자 분이 나오십니다. 첫 회는 작곡가 분이 나오셨잖아요. 예, 사실 좀 리액션하기 좀 힘들었어요. 아, 정말요? 왜요? 사실 뭐 아니 악보 보고 뭐 그냥 악보 이런 아무래도 좀 연주자가 나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르네. 뭐 볼일 있겠어요? 아무래도 클래식 좀 연주자 분이 나오셔야죠. 그렇죠. 사실 클래식은 연주죠. 예, 뭐 작곡이 뭐 예. 이미 모차르트, 뭐 베토벤, 뭐 슈베르트. 옆에 굉장히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악기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 눈엔 보여요. 예, 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이게 저보다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둘 다 그렇게 장신이 아니니까. 이 악기가 지금 크기가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높이가? 180cm. 아, 180. 80.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죠. 예, 안 되잖아요. 예. 아, 돼요, 돼요. 아, 되나요? 된다고 해둡시다. 저도 컨디션 좋으면 175는 찍거든요. 자, 오늘 머큐리 스타 파워쇼 두 번째 게스트 하프 연주자를 하피스트라고 합니다. 하피스트. 히피 말고 하피. 히피. 하피스트 황세희씨 또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프의 요정 하피스트 황세희 머큐리 스타 파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피스트 황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구면이죠, 저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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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만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요? 네. 좀 리액션이 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날 너무 즐거워하고 가셨는데 왜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약간 좀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나 이런 표정이. 그때 제 손 보고 밝았다고. 제가 한 드립이 아니잖아요. 아니, 않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허락을 받고 만져봤는데 원주씨가 밝았네요. 뭐 이런 소리를. 사실 제가 밝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셋이 손을 보면은 네. 이 굳은 살이 빽빽하게 박혀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발가락 한번 만져보시면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노래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귤을 드셨나? 이 굳은 살이 쌓이면 그 색깔이 노라지죠. 지난번보다 조금 더 노라진 것 같아요. 네, 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요? 이게 1, 2주 사이에 이렇게 바뀌나? 네, 맞아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근데. 그러게요. 그래도 군데군데 상처도 많습니다. 이어폰은 20년 됐어요. 그래요? 하프는 오래될수록 좋은 악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더 악기 소리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프는 10년 지나면 이제 하얀기를 걷는다고 하죠. 20년이 됐으면 거의 이제 생명이 끝난 악기라고 말해야 되나요? 약간 할머니 같은. 아, 할머니. 되게 조심스럽게. 마음이 아프다. 요거 하프 버리다 울겠어요. 안 버리실 거죠? 그냥 못 버리죠. 그죠? 이거 어떻게 그런가? 버려요? 지금 그 생각만으로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셨죠? 네, 지금 약간 눈물이. 아이, 사람이 못됐네. 괜찮아. 눈물 하나 건졌잖아요. 우리가 하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갖고만 있어도 합격한다. 대학교에 악기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 예. 그거는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하프를 뽑는 대학교 6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한 명만 뽑아요. 학교가 6개인데? 학교가 6개인데 한 명이요? 그렇네. 경쟁률이 높네. 그러네요. 경쟁률이 되게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여기서 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격대? 하프. 자, 제일 비싼 하프. 제일 이게 비싼 지금 전공자들이 쓰는 콘서트 그랜드 하프인데요. 네. 보통 2, 3천부터 시작해요. 최저 2, 3천. 최저 2, 3천. 시작 단가가 좀 높을 뿐이지 바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순이요? 네, 바순 악기도. 바순은 뭐죠? 바순이 뭐죠? 이 관악기 있거든요. 바순은 뭐죠? 바순이 뭐죠?
그러니까 취미로 하실 분들한테는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공자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아니, 사실 네. 취미로 화풀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의 삶의 기준에서는 취미로 화풀을 한다. 그냥 집에 상상해가지고 하피데이 양성불에서 화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본인 소속된 그 팀에서? 예, 그래서 예. 혹시 하프를 배워보고 싶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강료가 없는 대신에 악기를 사와야 돼. 아니, 악기 아니죠. 없어도 배울 수 있어요. 하프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하피데이 아티스트? 하피데이 양성불이라고 예.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하피데이 양성불 문의 주시면. 아, 저것도 그렇게 작진 않네. 너무 전달해. 감각적이다. 이거는 하프 시클이라고 그래요. 하프 시클? 네. 하프 시클? 네, 이름이 하프 시클이. 하트 시그널. 예. 네. 오, 야, 한번 소리를 잠깐 넣을 수 있나요? 연주를 조금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잘 때 누가 옆에서 이런 걸 연주해 주면은 이거는 불면증 그냥 들으니까 약간 어렸을 때 오르골 느낌이 나가지고. 나 하프 음악으로 오르골 되게 많이 써요. 야, 좋다. 마음의 안정이 오네요. 예. 뭐 기타로 치면 약간 우쿨렐레 같은. 예. 맞아요, 그런 느낌. 저건 약간 좀 저건 배울만 좀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저거 한 2-300 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비싸? 50만 원. 아, 50만 원? 저건 진짜 취미로 할 만하다. 그러게. 또 제 홍기 씨가 취미로 우쿨렐레를 우쿨렐레를 잘 쳐요. 예. 네. 다음번에 또 머큐리 요게 우쿨렐레 연주를 한번. 그럼 3화부터는 요게로 등장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3화부터 요게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하신 분들 많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좀 확실히 차이가 있나요? 가격에 따라서?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물론. 성능이라기보다는요,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악기마다 간격이나 페달 느낌이나 이런 게 달라서 막 콩쿨 갔는데 내가 쓰는 회사의 악기가 아니면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규격이 있긴 하지만 다 수제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규격 내에서 만져도 이 수제로 하는 사람들의 느낌에 따라서 조금씩 모든 악기가 다 똑같은 느낌을 안 나더라고요. 뭐 한 그러니까 수억짜리 하프도 만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확실히 치다가 아이씨 좋긴 좋네 이런 게 있나요 확실히? 있어요. 아, 있군요. 딱 써봤는데 딱 이렇게 착 안기는 느낌이 나고 있고 착 안기는 느낌이 네. 진짜 다르네요. 그래요? 자, 오늘 황세희 씨 양녀 제가 한번 불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원수석 입학 졸업. 제가 정확하게 홈페이지에서 긁고 왔습니다. 예원수석 입학 졸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원이 예술중학교예요. 아, 예원학교? 중학교 중자가 아예 없어요? 네. 뭔가 들어본 것 같아. 예원학교. 네. 여기 그 다음에 또 서울예고 수석 입학 후 중퇴라고 돼 있는데. 야, 수석. 이건 중퇴는 수석 졸업할 자신이 없어서 중퇴란 건가? 중퇴를 하셨습니다. 왜 중퇴를? 중퇴가 왜 이렇게 많아? 클래시 하신 분들. 고등래퍼야 거의. 서울예고도 똑같이 다른 고등학교처럼 공부를 시켜요. 그때 국제 콩쿨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습할 시간이 더 하고 싶은데 집에 오면 저녁이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상이 뭐 쭉 많아요. 13회 월드 하프 콩쿨에서 홍콩 대회, 이탈리아랑 USA 알바 뮤직 페스티벌. 아니, 능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이 나이에 진짜로. 그래서 준비하고 다 이뤄낸 결과였죠. 중퇴는 후회는 없겠군요. 이렇게 상을 받았으면. 인디아나 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수료. 이렇게 매번 첫 번째, 두 번째로 선택받아온 삶은 어떤 삶이죠? 나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제가 선택받아본 적이 없어서 많이. 4위야 요대에서 그런 좀 억하심정이 좀. 아니요. 내 인생에서 4위를? 1, 2, 3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4까지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이 콩쿨이 USA 국제 콩쿨이 워낙 큰 콩쿨이니까. 피아노 쇼팽 콩쿨 아세요? 저희가 뭘 알겠어요? 쇼팽은 누군지 알죠? 피아노는 뭔지 알죠? 네, 쇼팽.
국제 콩쿨 중에 제일 유명한 콩쿨 중에 하나인데. 아,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예. 사람들이 모인 콩쿨에서 예. 바위를 냈다. 천하제일 학부 대회에서 4강에 든 겁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치면은 뭐 센 거죠. 예. 그렇죠. 인도랜드 사실 뭐. 1, 2, 3, 4위는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한 끗 차이죠. 수잔 맥도날드 노분이 굉장히 거장으로 하프게 대모 집중해주는 게 네. 좋죠. 소리 안 지르고 오오오 안 되죠.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완전히 홀려버렸어. 나 진심으로 너무 좋은데? 아 조금만 더 듣고 싶다.